자, 두 번째 투자 정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역세권에서 또 가격까지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으로 소개해 드리니까요.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3도심 중에 하나인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 여의도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신 대로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고요. 전용 면적은 23.35제곱미터, 지상 1층에 6층 총 1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투룸 구조고요. 20년 12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오신다고 하면 현재 지금 준공되어 있는 건물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매매가는 3억 2,800만 원에 영등포동에 투룸 구조 주택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입지를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고요. 위쪽으로는 2, 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 구청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아래쪽으로는 1호선 영등포역도 도보로 가능하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3.3%로 용도 지정이 되어 있는 중공업 지역 내에 있습니다. 최근에 모 장관께서 이제 중공업 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중공업 지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인근에 여의도 업무단지가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풍부하다. 또한 이 지역에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거주로서도 어떤 직주 근접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어떤 편의시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고요. 자,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 3도심, 2030 서울 플랜의 3도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고요. 한강도성, 강남, 영등포, 여의도 지역인데요. 이 영등포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금융중심지로서 국제금융의 기능을 도맡아 할수 있는 지역으로 향후 앞으로 개발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정리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영등포 뉴타운 중심지 사업, 또한 3도시 지정 개발로 또한 대규모 정비 사업들이 진행됐고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과 주변의 신길 뉴타운 물레동, 영등포역 예, 도시 정비 사업까지도 진행되는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트리플 역세권에 있지만 지난해 9월인가 8월 달에 지금 착공이 들어간 신안산선이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산에서부터 영등포를 거쳐 서울역까지 들어가는 새로운 노선이 지금 하나 더 만들어지고 있는 교통 호재까지 하나 더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습 정체 구간이 많습니다. 워낙 지금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특히 재물포길과 또 서부 간선도로가 현재 지금 지하와 공사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가 있는데요. 내년 초, 올 초죠. 21년도 초에 완공이 되면 전반적으로 교통 상습 정체에 대한 개선과 주거 환경 여건에 대해서 개선까지도 누릴 수 있는 전반적인 교통호재까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사진은 지금 현재 준공된 모습에서 주변에 있는 지금 먼저 지어졌던 2차 부지에 대한 건물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천연대리석의 지상 6층 14세대의 건물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하 1층에는 넓은 주차 공간과 그리고 엘리베이터 CCTV가 모두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와서는 보시는 대로 주방, 그리고 작은 방과 큰 방 두 개의 투룸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1인 수요가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뭐 시스템 에어컨 등, 천장형 에어컨 등 모든 시스템이 풀옵션으로 제공된다라고 건물의 특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다세대 주택에 있어서 예상 가격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준공이 완료됐고요. 자, 보시는 대로 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3억 2,800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를 활용하시면 전세 보증금 2억 9,800, 실투자금은 3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좀 접근하기 쉬운
주택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거주나 아니면 월세를 예상하시는 3천에 90, 대출을 활용하셔서 하신다고 하게 되면 한 1억 6천 정도의 접근이 가능한 영등포동 다세대주택의 가격 분석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